청소했을 때는 이제 자유라는 그런 개념 자체를 몰랐었기 때문에 이제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도 없었었고 그런 의미도 몰랐었죠. 그래서 표현할 수 없었었죠.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내가 맛이 없는 음식은 안 먹고 그냥 맛이 있는 음식은 내가 찾아서 먹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걸 자유라고 표현하고 하고 싶어요. 어디서 나오는 건 없고 인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원래 이 모든 세포에 그게 다 유전자처럼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단지 환경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표현하지 못했던 것뿐이지 그냥 다 태어날 때부터 원래 가지고 태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물론이죠. 뭐 어떤 독재자는 자기가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자기 국민들을 못 살게 하고 그렇게 굶어 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거는 세계에서 제일 나쁜 잘못인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유전자처럼 가지고 태어난 이 자유라는 것을 빼앗을 권리는 단 한, 누구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게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절대로 예, 그래가지고 뭐 아프리카 사는 사람이든 뭐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이든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든 심지어 그게 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아니든 누구나 다 공평하게 누려야 되는 게 예,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어떤 법으로도 막을 막 그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